이번 순서는 네. 또 아주 예쁘신 분. 아주 난 이분을 표현할 때요. 네네. 들꽃 같은 여인 같아. 오, 정말. 네. 아주 찬열푸고 네. 찬열이고 또 여러분과 세대를 함께하는 그런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아주 아름다운 분. 네네. 우리 엄혜원 씨의 무대를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수 엄혜원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엄혜원 씨. 잠깐만. 예. 아니 여기 와서 노래하시는데 분위기가 들꽃 같은 저 제목이 들꽃 같은 여자잖아요. 분위기가 들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문 백댄서 두 분이 춤추기가 왠지 어색해. 어떻게 춤을 춰야 돼?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돼? 이래. 자, 두 분 올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예. 특별히 올라오세요. 특별히 올라오세요. 올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예. 이거 번외적인 거니까 올라와 보세요. 예. 앞에 분은 확실히 잘 뛰시네. 뒤에 분은 아이고 허리 조심하셔. 이분은 한두 번 나오신 그래, 그래.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그래. 네. 자, 아, 이거 저 어서 오세요. 그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요. 얼른 쓰셔. 옆으로 쓰셔. 그죠. 아유, 예, 어서 오세요. 그래, 일로 오세요. 이제 옆으로 오세요. 일로. 옆으로 쓰시고 자, 서 보세요. 가 아유, 예, 언니 안녕. 예, 예. 아유, 악수 한번 해 줘. 그래. 아유, 가까이서 보니까 아유.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야, 요 밑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크시네 두상이. 맞아. 아 역시 멋지죠. 자,
지금 우리 엄혜원 씨가 노래하실 때 약간 스태프들이 좀 어설펐어요. 그래서 우리 엄혜원 씨가 심사를 봐주셔. 신나는 노래를 틀어줄 테니까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춤을 더 잘 추는지 심사를 해주셔. 그럼 이제 선물로 CD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예. 자, 황 감독님 음악 하나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보여주시고. 오늘 뭐 낮술 드시고 온 거야? 왜 다들 이렇게 출렁출렁거려? 쟤들은 절도 있게 좀 해보자고. 절도 있게. 아까도 절도 있게 하시는데 왜 그래? 어? 절도 있게, 절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기회. 맛이 갔어. 지금 둘이 맛이 갔어 지금. 그 댄스 음악 다시 한번. 이 지금 나온 게 댄스야. 어, 댄스. 자, 댄스 음악 다시 시작. 뭘 시키나 춤이 똑같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저기 음악 오베라 이거 섹시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줘보세요. 어. 아니 봐봐. 아니 내 말이 아니 여러분 내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음악을 갖다 내도 춤은 똑같을 거야. 자 음악 한번 줘보세요. 시작 음악. 봐. 밑에 눕는 거 외엔 차이가 없잖아. 어, 아, 누워 그냥. 수고해주세요. 아, 아니 이거 왜 들춰 이거는 또 옷은 또 왜? 어? 옷은 또 옷은 또. 어. 어, 수고하셨어요. 아유, 아유. 아니 이렇게 잘 추셔요. 저기 CD 좀 주세요. CD 저 위에 CD 좀. 예. 네, 예. 자 우리 엄혜원 씨 마이크 대시고. 예, 예. 자.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 우리 아이고, 어, 결정해 주셔야 돼. 뭐 누구를 뭐 빵가람 할 순 없고요. 이분은 또 노련하게 잘하셨고 이분은 좀 그런데 또 멋있게 잘하셨고. 아니 이분이 뭘 멋있어 멋있게. 빵가람을 좀 못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빵가람하기 어렵잖아.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시집을 간다 생각하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그렇게 결정해 보자고. 자 1번 2번 오케이 어떤 남자 시작. 두 분 다 가겠습니다. 두 분 다 가. 와 욕심도 많아 욕심도. 박수 보내주세요. 아유, 박수 보내 수고하셨어요. 아유, 박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들어가세요. 아유, 참. 아유. 잘하셨어요. 현명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